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요타 프리우스 1.8 차량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5만 7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스톤칠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범퍼 쪽 쭉 보시면은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링프 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18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깨끗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ER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69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램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림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57,886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볼게요. ECM 룸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키도 보관 중입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네,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도요타 프리우스 1.8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